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양대학교 홍보대사 박수린, 정연아입니다. 대학다운 대학, 동양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양대학교는 1994년 개교하여 설립자이신 고 현암 최은호 박사님의 창학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 중심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는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영주 캠퍼스와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동두천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국대학신문이 선정한 전국 8대 아름다운 캠퍼스에 선정될 만큼 크고 멋진 캠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소백산 자락에 있는 아름다운 영주 캠퍼스부터 둘러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곳이 동양대학교 영주 캠퍼스 대학본부입니다. 대학본부 1층에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 힘쓰는 입학 홍보처를 비롯하여 생활관을 담당하는 총무복지팀 등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부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짜잔! 지금 보시는 이 고풍스러운 한옥은 바로 현암청사입니다. 동양대학교가 있는 영주는 대표적인 선비의 고장인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선비 정신을 이어받아 인성과 예절을 중요시합니다. 바로 이 현암청사에서 인성과 예절을 배우는 교양 수업을 하고 있으며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현암정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정말 예쁘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시계탑이 눈에 띄는 이 건물은 장영실관입니다. 장영실관에는 철도대학과 철도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철도사관학교는 교내의 실제 면허시험장과 동일한 최고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지정 철도차량 운전면허 전문 교육 훈련 기관이기도 합니다. 철도사관학교를 통한 철도 졸업생들은 철도와 관련된 공기업 또는 관련 분야 기관에서 핵심 인재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철도 기관사를 꿈꾸는 분들은 동양대학교로 고고! 건물 입구부터 위생과 탱크가 멋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어떤 건물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곳은 바로 육군 간부를 육성하는 컴퓨터 정보통신 군사학과가 있는 신재관입니다. 육군과의 학군 협약 체결을 한 국내 최초 이공계 군사학과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뿐 아니라 뛰어난 국시합격률과 질 높은 취업을 자랑하는 간호학과도 빼놓을 순 없겠죠? 그리고 재학 중 많이 찾는 장학복지팀과 교무지원팀이 신재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고민을 해결해줄 이곳은 듀타워입니다. 듀타워에는 여러분의 취업을 도와줄 취업지원팀이 있습니다. 취업지원팀에서는 전문 상담사와 함께 취업에 관련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양대학교의 취업 어벤져스와 함께라면 취업 고민은 해결! 동양대학교라고 크게 간판이 있는 건물은 다산관입니다. 다산관은 인문 사회계열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싶다면? 저희 홍보대사가 속해 있는 항공서비스학과 또한 바로 이 다산관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처가 있어 유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듀카페입니다. 깔끔한 배경, 큰 창으로 자연광이 내리쬐는 이곳은 또 하나의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공직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려 건물 전체를 마련해놓은 이곳은 바로 공무원사관학교입니다. 2004년부터 매년 수많은 공직자들이 공무원사관학교를 통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내 꿈은 공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컴온! 아참! 다들 공부하려면 체력관리는 필수인 거 아시죠? 모든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한 헬스장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또 다른 캠퍼스, 동두천 캠퍼스입니다. 먼저 대학본부를 보시면 2016년에 신축한 건물로 대학 행정부서와 강의실, 그리고 동아리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이 있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미리 가본 동양대학교, 잘 보셨나요? 대학다운 대학,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 동양대학교는 여러분의 무한한 꿈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동양대학교 홍보대사 박수린,
정현아였습니다. 우리 동양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